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제품이 최근에 유튜브에도 많이 올라오고 몇년 전부터 되게 인기가 있던 제품이죠. 구독자분 중에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에코플로우 델타2 다 리뷰하는데 왜 강노자님 안 합니까? 하는데 요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그때 당시에 업체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는데 제가 요구했던 조건은 항상 똑같아요. 저는 제가 촬영하는데 간섭 없고 난 내부까지 다 뜯어볼 거고 테스트하고 존점만 이야기한다. 난 나쁨 나쁜 점까지 다 이야기한다고 했더만 그다음부터 연락이 안 오더라고. 아니, 연락이 왔죠. 전화 통화는 했는데 일단 원래 제가 하는 스타일로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제품을 보낸다면서 안 보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돈 내산 직접 구매했습니다. 두 번은 다 비슷한 내용이야. 안 좋다는 단점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저는 이런 제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전에 이번에 출시한 제품이고 인산철로 된 제품인데 전에 제품 또이 초창기 제품을 제가 뜯어봤었어요. 영상을 등록 안 했을 뿐이지.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개인적인 거 그런 거 아닌 감정 있고 뭐 그런 것도 끊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제품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정확하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런 거는 해가지고 안 해요. 이렇게. 저는 이 제품을 완전 제가 분해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분해할 예정이에요. 약 160만 원 가까이 돈 주고 구매한 건데, 어찌 보면 약간 미쳤죠? 이 제품 말고 또 다음 메이크 제품 하나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좋다만 하니까.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이 없고, 다 그때쯤에 다 광고 협찬 제의가 다 들어왔었거든, 비슷하게. 자, 제품. 옵션으로 뭐 이벤트 출시 기념 이벤트 막 제품 중 사은품 주는 거 저쪽에 있어요. 그거는 무시하고 본품만. 우리는 본품이 중요하지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아, 여기 뜯는 데가 있네. 아, 습관이야. 무조건 뜯고 봐야 돼. 전원 케이블 돼지 코죠. 뭐 천에이만 살수 있는 거. 5.5에 2.1 수소 단자. 그거 이거 차량 해가지고 XT60 단자 충전할 수 있는 쟁더. 그 방습제. 자, 여기 보면 충전 단자죠. 요게 XT60 돼지꼬리 그리고 제품 설명서, 자사 태양광 이용하는 방법, 뭐 에코플로우 앱, 뭐 온오프 스위치 하는 방법, 그거 다 똑같은 추가 배터리 백열 연결하는 방법, 뭐 그런 설명서고 이렇게 돼 있고 설명서는 굳이 필요 없죠. 자, 언박싱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충전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이제 구매하기 전에 구매 상세 페이지를 이제 한번 봤어요. 이 제품인데 뭐 158만 원 뭐 이거 판매한 데보다 약간은 틀린데 금액이 이제 있습니다. 가방하고 주고 여기 이제 델타2 단품 구매 시 160와트 뭐 태양광 준다고 돼 있죠. 무료 증정. 이게 기간이 4월 14일까지였습니다. 이 제품을 이제 보면 이제 상세 페이지 보다 보니까 첫 여기 안전 인증을 보면 KC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상세 페이지 설명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안전인증 번호가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상세 페이지인데, 자, 이런 거는 저 인증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 근데 제가 요새 비상발전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검색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제품도 EPS 비상발전 시스템, 뭐 0.03초 이내에 휴대용 전원에서 전원 공급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거, 이 기능을 하려면 KC 안전 확인을 받아야 돼. 이 기능이 이제 들어가려면. 근데 요게 델타2, 뭐, 여기 안전인증이 보면 그 안전인증 번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법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어. 여기 보면 안전 확인 대상물 별표포에 대해서 이에 따른 제품으로 한다.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이게 별표2거든요. 그러면 차항에 보면 정보통신사무기기 쪽에 8번항에 보면 무전 전원장치 10kW짜리 이하인 거는 안전 확인을 받아야 돼. 안전 확인이 뭐냐면 기판에 대한 안전 확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KC 인증번호가 제가 못 찾았어요. 없다가 이거 못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업체명으로 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이 5가지밖에 없어. 요 중에 3개는 아까 그게 있는 거고. 아, 그러면 명칭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무전등 전원장치 해가지고 한번 이거 UPS나 이런 거 한번
품목을 쫙 검사해봤어요. 인식어 없어. 제가 못 찾았는지 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이게 안 보여요. 뭐 여기서 판매하는 데서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판매하겠죠. 여기 등록을 못한 것 같은데 이거 등록을 해놔셔야지. 여기 또 적혀있잖아요. 구매 전 인증번호 꼭 확인하세요 하고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파 인증 있고 뭐 직류 전원장치 인증서 있고 그 다음 뭐더라 한지가 배터리에 대한 인증서는 있어요. 세 개는 있는데 안전확인, 메이커에서 EPS에 대한 안전인증은 캐시 마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기서 보면 설명 참 잘 해놨어요. 그 디자인도 잘 해놨고 잘 해놨어. BM에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내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고 뭐 100%는 아니지만 그거 요 제품 최고 장점 뭐 0에서 80%까지 50분 이내에 충전된다. 그 이후에는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제가 대충 재보니까 1시간 한 30분 걸려요. 충전 시간이 상당히 빨라. 근데 이게 일반 업체에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도 걱정이 나 좀 이따 분해해 볼 건데 분해해가지고 히팅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좀 의심이 돼. 왜냐하면 저희가 용량에 10%만 충전해야 하는 이유가 겨울철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적용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보통 인산철 배터리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각형은 한 0.5C 정도 충전 가능한 경우 있고 원통형은 웬만하면 1C 정도 충전을 받아들이지거든요. 근데 이게 한두 번 사용한다고 그게 표가 나진 않은데 이렇게 한 시간에 급속 충전하려면 히팅 시스템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 나중에 분해할 때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용량이 좀 그렇고 나중에 이 부분은 마지막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뭐 서비스까지 가지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용량 테스트 해볼 거고 출력 테스트 해볼 거고 완전 분해까지 한번 도전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품 디자인은 정말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은 그리고 인버터 같은 경우도 일반 분들이 사용하기 좋게 폭하게 만들어졌어요. 보면 솔직히 디자인 좋고 심플하잖아. 확장성 좋게 요게 해놨고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가격이 한 160만원 된다는 게 좀 아쉬운 거지 저 개인적으로. 그 요쪽에 보면 팬 이거 바람 빠져나가도 양쪽 외관으로 봤을 때는 양쪽 두 군데 네 개 팬이 들어가가지고 잘 만들었어 만들기는. 그 여기 220K니까 60Hz라고 뜨거든. 디자인은 뭐는 말 못하겠어. 정말 잘 만들었어 디자인 자체는. 일반 분들이 혹할 수 있을 정도 좀 잘 만든 거는 인정해야죠. 그 플러그는 지금 재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0Hz 집에서 가정전기하고 똑같이 나오니까 60Hz 전혀 220 인버터에는 문제가 없죠. 인식으로 제가 직접 뭐 찍어봤으니까 이런 제품들의 특징이 있어요. 메인 배터리가 12V가 아니에요. 이 제품도 보면 설명서 있지만 메인 배터리는 51.2V예요. 그래가지고 시가잭이나 5.5에 2.1 12V 출력하는 거는 보면 여기 시가잭하고 5.5에 2.1밖에 없거든요. 12V 출력하는 게 이쪽에는 보면 그거 220 인버터 여기 해가지고 출력하는 단자 4개 요 전면판에 보면 단자가 USB 단자 A타입 하나 2개 3개 4개가 있고 그거 요새 유행하는 PD단자 있어요. 출력단자. 이게 어째 하는 방식이냐면 메인 배터리는 51.2V에서 강압시켜가지고 여기 출력시키는 방식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요 12V도 그렇게 출력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출력이 12V가 내가 한 10A 이상 사용하겠다. 그게 한 120W, 안 그러면 150W 근거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거. 이 제품은 어찌 보면 220V 뺏기 위한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12V는 그냥 단순하게 어찌 보면 이제 최신 무시동 히터는 상관없는데 구형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동할 때 옛날에는 한 13A 정도 무겁거든. 그럴 때 이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한 번씩 XT90이나 근거 연결해가 12V 전기를 많이 뽑아 쓰는 경우 있거든. 그럴 때는 사용 못해요. 하다못해 전기장판, DC 전기장판 2인용 또 사용하기 조금 무리가 있는 제품이에요. 12V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추천을 드릴 수가 없어요. 220V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괜찮은 제품이에요. 이 부분 알고 사셔야 돼요. 160만원 정도 돈 주고 샀는데 12V
스타트 제품은 좀 사용하기 좀 애매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충전 다 됐습니다. 80%까지는 50분 정도면 충전되고 그 이후에 시간이 뭐 천천히 충전되는데 1시간 반 정도면 만충이 된다는 건 엄청난 장점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뭐 사용하지 않을 때 빨리 충전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터리는 저는 천천히 충전하는 게 좋다고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거 뭐 구성은 잘 됐고 아쉬운 게 12V 좀 이 부분은 정말 파워뱅크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그 충전 다 했으니까 끄고 인자 테스트 할 거는 여기 한번 출력 한번 빼서 볼 거예요. 전기는 218.9 60Hz입니다 소비 전력 와트 표기했습니다. 900W 지금 9:48이에요 요 앞에 보니까 와트가 표기가 되더라고. 제가 약간 중지했습니다. 커피포트 이거 뽑아 볼 거예요. 1370, 9시 50분. 여기서 열풍기 한번 좀 가동해 볼게요. 1800W까지 가능하다 했으니까. 1700W. 이 액정판이 일정 시간 되면 꺼집니다. 지금 한 8분 정도 아까 7분 정도 남았다고 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쫙 올라가지만 아까 지금은 7분 정도 남았댔고 제가 시간이 지금 10시 10분이거든요. 제가 테스트할 때 50분에 테스트했으니까 20분 남은 시간 7분 1800W 뺏으게 되면 한 30분 정도 뺏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용량이 1024W가 들어가 있댔거든. 그럼 우리가 쉽게 말하는 12V 파워뱅크 같은 경우 계산해보면 80A 정도밖에 안 돼요. 용량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800W 뺏으다 보면 12V 기준으로 80A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분 정도 뺏는 건 당연하죠. 근데 칭찬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1800W 가지고 20분 정도 뺏어봤는데 발열 관리가 상당히 잘했습니다. 발열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여기 뜨거운 바람은 당연히 나오죠. 근데 솔직히 이거 소다시티 사출이가 좀 걱정했었는데 그러니까 바람 기를 되게 설계 잘했다고 할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상태예요. 되게 이거 그러니까 팬 소음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이거 열 발생하는 거 되게 잘 빼줬습니다. 굿, 이 부분은 잘했다. 실제적으로 아까 1800W 올라가더라도 락이 안 잡힌 거 보니까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지속 한 2000 정도 되는 인버터가 들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거는 12V 좀 큰 용량을 뺏을 수 없다는 거, 그 부분은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보통 파워뱅크하고 어느 정도 캠핑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기 뭐 하지만 12V 제품은 많이 쓰는데 이게 정말 시가책도 한 개밖에 없고 그런다고 파워탭을 연장해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이제 안에 한번 내부 분해해 볼 거예요. 이 케이스 이제 분해해 볼 건데 요거 위에 딱 제끼고 나니까 요게 볼트 할 수 있는 게 6개 정도 있거든요. 예, 팬 하나가 이상하다 싶었더만 팬이 3개만 있네요. 야, 발열 관리 잘 됐고 보드가 통합보드예요. 통합보드 딱 보니까 보드가 통합보드예요. 지금 보면 요런데 전련해놓은 거하고 기판 여기 보면 기판 자체를 코팅을 했어요. 코팅을 기판 자체를 코팅을 해놨고 그 부품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이 기판 전체를 이제 전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회사 방침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있지만 고급 제품 같이 기판 자체 코팅을 해놨어. 코팅을 싹다 입혀놔가지고 굿! 오! 공감한다 이런 부분은 안에 내실련된 기판 가지고 다 잡아놓은 거 보면 코팅까지 해놓은 거 보면 잘했습니다. 그거 이런데 다 실리콘 가지고 열전도 실리콘이든지 어떤 덤을 실리콘이겠죠. 이런 거 가지고 다 잡아줬고 이게 진동 같은 거 생기더라도 이런 단자 이게 분리되지 않도록 딱딱 잡아놓은 거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잘했습니다. 다음 거 오 굿 마음에 든다. 짠. 그 다음 여기는 한데 이쪽은 분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보기 위해서 요쪽 판은 분리해냈습니다. 요게 딱 꼽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게 딱 꼽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요게 동학기판이에요. 동학기판. 그 요게 또 보면 다 코팅이 다 됐어요. 기판에. 이렇게 보여줘. 반짝거리는 거. 그래가지고 이거 조립할 때 요게 다 꼽아가지고 조립하도록 딱 됐네요. 이렇게 다 꼽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접지에 접지. 접지까지 됐고 잘 됐습니다. 제품은 성능. 빼빼. 당연히 이게 BMS겠죠. 뭐볼 것도 없겠죠. 이게 BMS겠죠. 야, 잘 만들었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예요. 보니까 이거 위에 상판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에 아까 볼팅 풀었던 두 개 있죠. 요쪽에 이게 풀었던 요게가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예요. 볼팅 가지고 기판을 연결했던 타입이에요. 보니까 나 플러스 마이너스 어딘지 한참 고민했네. 야, 아이디어 잘 썼다. 여기 또 당연히 BMS가 다 코팅이 돼 있어요. 보면 다 코팅이 돼 있고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 적혀 있고 여기 또 볼팅으로 돼 있고 만듦새는 엄청나게 만족스럽습니다. 만듦새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B 플러스 B 마이너스 52.3V 52.3V 52.9V 8V 이게 당연히 BMS겠죠. 여기에 보면 온오프 스위치가 적혀 있고 여기에 보면 리셋 스위치 여기 리셋인데 실리콘 가지고 뭉쳐 있거든. 위에서 뭐 눌리면 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온오프 스위치 리셋 스위치 BMS 그 굿. 이게 배렌스 단자고 여기 또 전련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 전련지가 그러니까 위에 판하고 완전 접촉 안 돼도 이게 스틱하거든요. 잘 만들었네. 만듦새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일단 여기서 포기한 내가 아닌데 문제는 이거 어째 분리해야 되나. 백열 연결하는 단자 요 밑에 바로 볼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생각에 배터리야. 와, 잘 만들었다. 우리가 중국산 하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저렴하고 제품 안 좋다 생각하잖아요. 이 제품도 중국 건데 정말 금액이 좀 그래서 그런데 용량 대비 기능 대비 그거 12V 출력 되는 게 좀 아쉬워서 좀 그런데 만든 거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굿. 만드는 거는 안에 내부하고 싹 다 까디고 보니까 정말 잘 만들었다. 요게가 단자입니다. 요게 우리가 보통 스포다이 때 치는 허접한 두께가 아니에요. 상당히 두꺼워요. 이것도 스티커예요. 이야, 잘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전기 가죽, 이거 전선 가죽 연결한 게 아니고요. PCB 기판 이용해 가지고 이거 연결한 거예요. 연결 잘 만들었다. 스포트 친 게 일반적인 아니고 다이아몬드 꽃 모양 스포츠 쳤네요. 여기 보면 꽃 모양 스포츠 쳤습니다. 잘 만들었다. 정말 잘 만들었다. 만듦새는 뜯으면 뜯을수록 박수치고 싶어. 잘 만들었다. 이야, 요 이상은 못 듣겠네. 여기 스포츠 났나? 볼팅이 뭔 풀겠는데 과감하게 스포츠가 볼팅이 스포츠네. 여기서 더 이상 못 듣나? 아닌데? 근데 왜 이거 지났지?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요게 조그맣게 튀어나온 단자 있죠. 이게 쇼트 될까봐 이렇게 실리콘으로 이거 다 잡아놨어요. 이런 제품은 칭찬할 수밖에 없어요. 전련 제가 좋아하는 전련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만 한 데는 마감이 와 정말 마감은 잘 됐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이런 데 있죠. 조금이라도 튀어나온 데는 전련은 다 했어요. 내가 뜯어본 데 보니까 와 정말 전련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조금이라도 쇼트 가능성이 있는 데는 다 막아놨어요. 여기 또 그 맞네. 와 굿. 와 잘 만들었다. 만듦새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이거 분해 안 되겠는데 제가 마음은 이거까지 뜯고 싶은데 이거 뜯게 되면 여기 있죠. 이게 스포츠인 거 뜯어져요. 기판 분해는 여기까지 밖에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몇 개 썼나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개네요. 맞네요. 16개 하니까 51.2V 공충전압 51.2V예요. 이게 다 직렬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한번 재볼까? B16까지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B2, 2, 4, 6, 8, 10, 12, 14, 18 맞네. 나머지는 반대쪽에 있겠죠. 당연히 밑에 쪽에. 내리갔다 올라오니까 6V씩 차이 날 거예요. 6.63, 6.63, 6.63, 6.63. 내 바보 아니야. 이거 통째로 올리면 되잖아. 아, 기본에 정말 충실하다고 금액을 떠났어요. 만듦새만 따지고 나면 제가 이때까지 분해했던 파워뱅크 중에 최고입니다. 기본에 완벽하게 부합돼요. 기본. 여기에 왜 그러냐면 여기 플라시티거든요. 플라시티 맞죠? 플라시티에서는 쇼트 날 걱정이 없어. 그런데 또 바닥면에 스펀지 데프가지고 다 발랐어요. 와, 정말 굿. 내가 이때까지 리뷰 해보고 하는 제품, 비공개 제품, 공개했던 제품 다 따진 것 중에 만듦새는 가장 잘 만들고 사소한 것까지 다 전련을 해놨어요. 이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 안에 사용했던 배터리는 원통형 셀이고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02KCBY73620000 JCD12395483 이거 가지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제가 지금 구글하고 몇 군데에서 지금 검색해 봤는데 이 번호 가지고는 제가 차치를 못하겠어요. 이 스펙을 일단 보면 이게 원통형이 40 같아요. 여기 재보면 40 정도 되거든요. 40이고 길이가 이게 대충 완전 분해가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면 140 아니면 150 정도 되는 것 같아. 보면 140 아니면 150 정도 된 것 같은데 한 140 정도가 맞는 것 같아. 한 145 정도가 나오는데 요까지 올리면 150인데 하여튼 140 정도 보고요. 깨가지고 비슷한 걸 치보니까 36140이 15Ah 정도가 나오더라고. 대부분 그거 46140이 25A 나와. 근데 이게 지금 1024W 했기 때문에 16S1P 거든요 그럼 20A가 돼야지 그 용량이 나오거든요. 일단 분해해가지고 안에 내부까지 봤는데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개당 20A 짜리 16개 직렬로 연결해놓은 구조 같아요. 일단은 뭐 절반 정도 조립한 다음에 방전 테스트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거치가지고 12V나 인버터 가지고 방전 테스트 해봐야 변환 효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용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실제 자기 용량 보려면 16S이기 때문에 그 전화 가지고 방전기 물려가지고 방전 테스트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조립은 일단 역순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영상으로 담지는 않을게요. 자, 방전 테스트가 끝났어요. 여기 보면 984.99Wh가 나왔거든요. 표기상 1024Wh였거든요. 근데 이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개별 3V 가지고 거대 가지고 48V 했어요. 실제적으로 보통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기준은 아닌 저만의 기준이거든요. 근데 용량 나온 거 봤을 때는 5% 이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서 더 40V까지 다운을 시키면 더 용량이 잘 나오겠죠. 왜냐면 인산철은 보통 2.5V가 컷 전압이거든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에 처음 시작할 때와 끝에 두 개 앞에만 5% 정도 용량이 있기 때문에 그진 자기 용량 나왔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자 이게가 이제 방전 테스트는 끝났고 용량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또 원래 이거 테스트하는 스펙하고 제가 테스트하는 스펙은 좀 틀리거든요. 온도에 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렇게 가지고 요게 요거밖에 조립 안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시 조립을 해야 되고 이제 조립을 다 하고 나면 뭐 정상적으로 조립했는지 또 확인해야 되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방전 테스트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에 대해서 장점하고 단점이 너무 딱 표가 나요. 만점분해까지 해본 다음에 장점, 이 파워뱅크는 주력 출력이 225 된 파워뱅크랍니다. 단 파워뱅크하고 약간 틀리게 주력 출력이 220이 메인이에요. 두 번째, 빠른 충전 장점입니다. 그 세 번째, USB 단자하고 PD 단자가 최신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PD 단자는 약간 아쉬운 거는 12V까지만 출력됩니다. 최신 PD 단자는 21V까지 출력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각 전원, 이인데 단자 쪽에
온오프 스위치가 전체 다 있다는 대개의 장점이에요. 그곳 내부에 보면 마감도, 전련, 퀄리티 정말 이거는 정말 좋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요 정도. 아 그것도 있겠죠. 220 출력할 때 최대 1800W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대신 1800W 정도까지 쓰면 한 30분이면 전기 닿습니다. 이제 한번 단점을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봤을 때 시가적이 하나밖에 없고 5.5의 단자도 3A밖에 출력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용량 작은 파워뱅크 들고 다니면 DC도 많이 사용하려고. 근데 120W 이상은 사용을 못해요. 그거 12V 출력 단자가 하나밖에 시가적이 두세 개 정도 있고 아니면 하나가 있더라도 옆에 XT60이나 XT90 단자가 있어가지고 파워테크 등 꼽아가지고 한 300W 이내에 출력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그거 배터리 용량이 사이즈 대비 너무 작다는 거. 사이즈 대비 12V 기준으로 해가지고 80A 정도밖에 안 돼요. 내부 뜯어봐서 구성을 보여드렸겠지만 16에서 1P 해가지고 51.2V에 20A 제품이거든요. 배터리 팩은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80A인데 그거 그 다음 단점이 급속 충전하게 돼 있는데 안에 히팅 시스템이 없다는 거. 겨울철 밖에서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품은 무조건 겨울철 되더라도 실내에서만 충전하세요. 마당 한 거 뭐 좀 추운 지역에서 이런 데 충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단점이 뭐냐면 이 제품은 실제 1024W보다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작다는 거예요. 왜? 시가잭도 강압 방식이고 220도 성압 방식이거든요. 배터리 용량이 1024W지 변화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용하게 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한 900W 정도밖에 사용 못해요. 표기 용량보다. 이것도 상당히 큰 단점이에요. 그거 가장 큰 단점. 여기 이 스펙으로 봤을 때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거. 참 일반 초보분들은 디자인하고 이게 참 괜찮을 줄 모르는데 조금만 파워뱅크 사용하다 보면 솔직히 이거 160만원 정도 주면 국내 오디논 전체 오디논은 아니지만 인버터하고 같이 돼 있는 파워뱅크 같은 경우 160만원 같으면 한 200A 정도 되는 이상 되는 제품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비교해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고가하는 거. 이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근데 판단은 소비자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마지막으로 다시 이야기하지만 캐시 인증 이거 한번 다시 제가 한번 검색해 봐야 되지만 무정전 기능이 있으면 판매 페이지에 빨리 캐시 안전 확인 받은 거 등록을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정리까지 다 하고 완전 분해 어느 누구도 이런 것까지 보여드리지 않지만 저는 내 돈 주고 사가지고 완전 분해까지 다 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